이번에는 이제 그죠 관리 부분입니다. 그 관리 부분은 예, 556쪽. 예. 자, 그거 보면은 556쪽. 이제 관리 회계라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표준 원가 계산. 요건 좀 그다음에는 이제 전부 원가 계산. 또는 이제 요 직접 원가 계산. 세 번째는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거. 이건 이제 세 파트죠, 그죠? 여기 관리액이다, 그죠? 표준 원가 계산 보세요. 자, 이제 이 표준을 설정하죠. 요 분필 하나 만들었는데, 그죠? 요 표준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간다. 뭐 100원이라 할까요? 100원. 요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그죠? 그런데 실제 들어간 거.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봤죠. 그죠? 우리 공장에서 실제 만드니까 돈이 130원 들어갔다. 그죠? 요거 만드는데 기본 이제 표준 원가가 100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이제 그죠? 예, 회사에서 이제 말하면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요걸 만들어 보니까 실제 130원 들어가더랍니다. 원가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 표준이 1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실제 130원 들어가더라.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요 30원 차이 생겼다. 그죠? 요 30원 차이가 생겼는데, 자, 다시 보세요. 아직 식사하고 아직 안 오셨구나. 표준이 100원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보니까 돈이 130원 들어갔더라. 요 30원 차이가 생겼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다시, 표준이 100원인데, 우리가 실제 만들어 보면 130원 들어갔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불리한 차이라 이랍니다. 이제 불리한 차이. 예. 불리. 요 불리한 차이다. 그러면은 요 불리한 차이라면은 그죠? 우리 공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예. 요, 왜 많이 들어갔는지, 그죠? 요, 불리한, 요, 이유를, 원인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되죠. 그죠? 원인 분석. 원인을 분석해서, 그죠? 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요, 불리한 차이를 해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해소함으로써,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그죠? 절감. 그죠? 원가 절감, 또 원가 관리, 또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가 절감. 그죠? 그래서 요 불리한 차이가 생겼다면은 요 왜, 이 돈이 왜 많이 들어갔는지, 그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원가 절감이나 관리나 통제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죠? 관리 입장이잖아. 그죠? 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관리 회계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표준 원가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돈이 100원 들어갑니다. 100원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보니까 130원 들어갔다. 그죠? 표준보다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차이라 이랍니다. 불리한 차이.
자, 늦게 오신 분, 요 말 들어야 앞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말하는데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 요 말을 몰랐구만. 자, 보세요. 표준이, 네, 같은 말 벌써 몇 번째 됐나? 요 분필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어갑니다. 요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표준이, 그죠? 이거는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표준은.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팔려고 합니다. 근데 만들어 보니까 130원 더 가더라. 그죠? 표준보다 많이 더 갔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죠? 불리하잖아. 그죠? 불리한 차이랍니다. 그리고 요 불리한 차이.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요게 적게 더하면 뭐죠? 유리한 차이. 분리, 유리. 요게 이제 우리. 그리고 여기 원래 표준 원가라면 이건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이제 데이터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요거 요거 이제 주어지면은 우리는 요거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불리한 차이다, 유리한 차이다. 그러면은 원가 요소가 그죠? 직접 제로비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직접 그 안에 들어가면은 원가 요소가 대표적인 직접 제로비죠. 그죠? 요 직접 제로비 차이. 그죠? 또 직접 노무비 차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경비는 이제 보면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조 간접비 차이. 그래. 원가 요소가 크게 세 가지죠. 그죠? 근데 요 차이는 또 우리 회계 원리가 아니고 회계학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딱 두 가지다. 그죠? 제로비 차이와 노무비 차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로비라는 거는 보세요. 한 개 100원짜리 그죠? 예를 들어서 300개를 샀다. 그죠? 한 개 단가 100원짜리 제로를 300개 샀다면 돈이 얼마죠? 3만 원이죠. 그죠? 한 개 100원 하는 거는 단가. 그죠? 300개 하는 거는 뭡니까? 수량. 그죠? 수량이랍니다. 그 단가와 수량. 단가는 결국 다른 말로 가격.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요래 구분합니다. 가격과 수량. 그래서 요 제로비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노무비는 우리가 임금,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이다. 그죠? 한 시간 일하는데 5,000원인데 이달에 작업을 내가 100시간 일했다면은 월급이 50만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금, 요거 임률이라 합니다. 시간당 노임. 요거는 작업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노무비는 구분해서 임률 차이라 이랍니다. 요 임률은 시간당 시급을 말합니다.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요렇게. 요거 네 가지. 예. 우리가 이제 제로비와 노비인데 그 제로비는 한 개 얼마짜리 가격에다가 한 개 얼마짜리 그죠? 요 수량을 곱한 거. 그래서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나누어 주고 노무비는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로 구분합니다. 예. 일단은 그럼 가격 차이 났다 그죠? 수량 차이입니다.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인데 요 차이라는 거는 표준과 실제의 차이죠. 그죠? 표준과 실제. 그럼 가격 차이는 보세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그럼 수량 차이는 뭘까요? 시작.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률 차이는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예, 적으세요. 가격 차이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아,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다. 아, 요게 가격 차이. 그죠? 수량 차이는 똑같습니다. 표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요 차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임률 차이도 똑같이, 그죠?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똑같습니다. 그죠? 그 시간 차이도 마찬가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알겠죠? 그건 표준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그죠?
가격 차이는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 수량, 임율, 시간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고, 열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자, 지금 제가 식만들을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가격, 요건 한 개당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그게 제로비가 되죠. 그죠? 수량. 반대로, 가격 차이는 뭘 곱하고, 수량. 반대로 곱합니다. 임율 차이는 뭘 곱하고, 시간 차이는 반대로 임율. 알겠죠? 예? 예. 가격 차이는 요게 수량을 곱하고 수량 차이는 뭘 곱하죠? 가격. 그렇죠. 가격. 이렇게. 임율 차이는 시간, 시간 차이는 임율 곱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재료비 차이는 표준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다. 그죠? 가격 차이에는 표준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다. 그죠? 차이고. 그리고 임율 차이는, 예, 표준 임율과 실제 차이고. 여기 가격 차이에다가는 수량을 곱했고, 수량 차이는 반대로 가격. 그죠? 임율 차이는 시간, 시간 차이는 임율까지 알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보세요. 보고. 요것만 이제 기억하세요. 실표, 알겠죠? 실표하는 거는 실제, 표준, 실제, 표준. 식을 만들 다 만들었다, 그죠? 요게 식입니다. 예. 요 만드는 방식, 요래. 제가 방금 만드는 식으로. 자, 다시. 재료비는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그죠? 노무비는 임율 차이와 시간 차이다, 그죠? 가격 차이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수량은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이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이다. 그죠? 여기다 곱하기 보세요. 가격 차이는 뭘 곱했죠? 수량. 수량에는 가격, 임율에는 시간, 시간에는 임율.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실표. 실제 표준. 알겠죠? 여기 식을 딱 만들고 나면은, 자, 보세요. 앞으로 잠깐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표준 가격은 300원이다. 문제 주어집니다. 실제 가격은 280원이다. 수량은 60개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실제 수량 60개. 그리고 요 4개 중에서 3개가 주어지고 하나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격 차이 구해보세요 이럽니다. 그죠? 표준 가격은 300이고 실제 가격은 280이고 실제 수는 60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20. 20에다가 60을 곱하면 얼마죠? 예? 20에다가 60 곱하면 얼마입니까? 1200이죠? 요게 이제 차이가 1200 나왔다. 그죠? 요게 1200인데 유리한 차이입니까? 불리한 차이입니까? 실제가 크면은 뭐라 했죠? 불리. 요게 적으면은 유리. 알았죠? 그러면은 요거 요걸 비교를 해봅니다. 표준과 실제, 요 실제가 크면은 무슨 차이? 불리. 요게 적으마? 유리. 요게 적으니까 뭐죠? 유리. 답. 가격 차이 얼마냐? 유리한 차이 1200원. 요게 답입니다. 요렇게. 세 개가 주어집니다. 예, 주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치니까 큰 거 적은 거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죠? 실제가 작으면 유리, 요쪽이 크면 요거 비교해서 요쪽이 크면 분리. 자, 하나 더. 그럼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표준 수량은 500개, 실제 수량은 540개. 표준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그럼 물어보는 말이 수량 차이 얼마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마이너스 40을 하지 말고 그냥 뭐죠? 40. 차이가 40 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40이 차이입니다. 그죠? 40인데 100이면 얼마죠? 4000. 유리입니까? 불리입니까? 예, 실제가 크니까 불리한 차이. 그게 답입니다. 아, 불리한 차이가 4,000원이다. 요래 분석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농업이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다. 보세요. 만약에 표준임금 주어졌습니다. 그죠? 시간당 노임입니다. 여기 만약에 3,500원이다. 여기 주어졌고, 실제임률이 얼마냐? 요거는 3,200원. 작업시간이 몇 시간이냐? 요거는 200시간 작업했다. 그러면 이때 임률 차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죠? 예, 요거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300. 300에다가 200을 곱하면 얼마죠? 6만. 6만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실제가 표준보다 작다. 여기 작으면 무슨 차이? 유리. 답. 유리한 차이 6만원. 여기 답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마지막 하나 더. 여기 간혹 소수점도 나옵니다. 소수점. 만약에 표준 시간은 9.7시간. 이렇게 주어지고, 실제 시간은 예를 들어서, 그죠? 요 시간은 뭐 10.5시간이다. 이렇게. 표준 임률은 100이다. 이때 시간 차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9.7이나 10.5면 여기 얼마죠? 0.8이죠. 0.8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죠? 80. 유리입니까? 분리입니까? 실제가 크니까 분리. 그죠? 분리한 차이. 요쪽이 요보다 크면은 분리. 알겠죠? 분리한 차이. 요게 적으면 뭐라 했죠? 유리한 차이. 알겠죠? 분리. 그러면은 문제는 세 개가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그 중에 하나 구하면, 세 개 중 하나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만약에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그죠? X. 응? 요거 표준 가격 구해보세요. 여기 와서는 실제 수량, 표준 임률, 요거는 실제 시간. 우리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1200원 유리가 나와 있다. 그죠? 요 갈로에서 60을 곱하니까 1200 나왔다. 여기에서 60을 곱하니까 1200이 나면은 요 갈로가 얼마죠? 60에서 얼마를 곱하면 1200 나오죠? 20. 맞죠? 그죠? 20. 그러면은 요 x라는 것은 요거보다 20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 그죠? 요 차이라는 것은 요거보다 20이 크면 얼마죠? 300. 20이 적으면은 260. 요게 뭐죠? 유리. 유리는 실제가 작죠. 요쪽이 작아야 되니까 답은 얼마? 300. 여기 답이죠. 그죠? 답. 자, 또 요것도 해보세요. 요 갈로에서, 그죠? 여기에서 요 100을 곱하면은 4000 나왔다. 그죠? 요 갈로가 얼마죠? 얼마에서 100 곱하면 적어 나오죠? 40. 요거 차이가 4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X는 요거보다 4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죠. 그죠? 요게 40 크면 얼마죠? 540. 작으면 460이답니다. 그죠? 자, 이때 물어봐야 되죠? 분리. 분리는 실제가 커야 되죠.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얼마? 540. 답이잖아. 그죠? 요렇게. 또 요거 보세요. 요거만 요거 구해봐라 그랬다. 그죠? 요거 요 갈로에서 200을 곱하니까 6만이 나왔습니다. 요거 나눠주면 되죠. 그죠? 나누면 여기 얼마 나오죠? 300. 300이다. 그죠? 그럼 요 x의 답은 요거보다 3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300이 크면은 3500이 될 거고 300이 적으면은 2900이다. 요게 뭐죠? 유리. 유리니까 실제가 작아야 되잖아. 요게 작아야 되니까 답이 얼마죠? 3,500이 돼야 되지. 이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되면 분리가 돼버리잖아. 그 마지막에 요거. 마찬가지다. 그죠? 얼마에서 100을 곱하니까 80이 나왔다. 요건 얼마? 0.8. 그죠? 요거 답은 요거보다 0.8이 클 수도 있고, 또 0.8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럼 8.9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두 가지다. 여기 보니까 뭐죠? 분리네. 분리는 실제가 커야 되잖아.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답은 얼마?
10.5.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주어지면, 이거 주어, 이건 아주 쉽죠? 만약에 여기에 300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요게 300이 있고, 요거 구해보세요. 만약에 물었다. 요거 물으면은 요게 20이니까, 요 20에다가 얼마가 있으면은 1200 되죠? 60. 이거는 바로 구해보면 되죠. 그죠? 실제. 그럼 4개 다, 어느 걸 넣어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예. 자, 연습. 예. 예, 여기 이제 표준원가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거기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 자, 564페이지 보세요. 564쪽 2번 문제. 자, 564쪽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죠? 노무비 내역이 다음과 같다. 실제 작업시간은 몇 시간인가 물었죠. 예, 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힌트가 뭐냐 하면은 시간 차이 정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시간 차이가 나와 있다. 그 시간 차이라는 거는 요거잖아. 밑에. 그죠? 시간 차이. 알겠죠? 요거, 요거. 알았죠? 예, 여기다 대입하자. 그죠? 우리가 이 차이 분석에서 여기 보면은 시간 차이, 노무비에서 시간 차이와 또 요 제로비 차이에서 수량 차이. 요 이제 생산 수량을 말하다 보니까 요 생산 수량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요 수량 차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능률 차이라 하기도 하고, 예. 제로비의 능률 차이다 또는 요 시간 차이를 노무비에서 또 능률 차이다. 시간이 많이 쓰면은 능률이 능력이 없잖아. 그죠? 능률이 예, 불리한 차이. 요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능률 차이 요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막 갈로에서 요 말이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수량 차이를 우리가 생산 수량 기준에서 능률 차이다. 작업 시간 기준에서 능률 차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또 다른 말로 요런 표현 한다. 그죠? 일단은 요 문제 그죠? 직접 노무비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실제 작업 시간 몇 시간이냐. 그거 지금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박스에 보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주어졌죠? 불리한 차이 6,000. 아, 여기 주어졌네요. 그죠? 불리한 차이 6,000이다. 6,000 불리한 차이, 또는 뭐, 불리한 차이 6,000. 뭐, 적어놔서, 그죠? 예. 그대로 대비해 보세요. 주어진 거. 자, 그게 지금 표준 시간이 몇 시간 나와 있습니까? 표준 시간 몇 시간? 1,500시간. 나와 있죠? 그죠? 디귿에. 예. 표준 시간은 1,500시간이다. 아, 여기 나왔네. 그죠? 나와 있고. 실제 작업 시간, 요거는 구해보세요. X. 그죠? 구하세요. 그러면 요걸 주어졌겠죠? 표준 입력 찾아보세요. 몇 시간이죠? 시간당 얼마? 60원. 오, 다 했네요. 그죠? 예, 나왔다. 예. 그럼 4개 중에서 3개 나와 있으니까 하나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요거 구해보세요. 구해봅시다. 자, 보니까. 요 박스가 여기에 요거 60하니까 6,000 나왔네. 요 갈로에서 60을 곱하니까 6,000 나왔습니다. 요 갈로 얼마? 예? 얼마에서 60 나눠주면 되죠. 그죠? 나누면 얼마? 100이죠. 100. 요거 차이가 100이다. 그 차이가 100이라는 것은 요 X의 금액은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요게 크면 얼마? 100이 크면은 1,600. 100이 작으면은 1,400. 둘 중에 하나 답이죠. 그죠? 요게 뭐죠? 분리. 분리는 실제가 커야 되잖아.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얼마? 1,600. 이 답이죠. 그죠? 답. 그래서 실제 시간은 1,600시간이다. 요게 정답. 그죠? 답이다. 예, 요거 됐죠. 그죠? 그 2번 문제. 요건 알아야 됩니다. 예, 아시고.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8번 한번 해봅시다. 8번. 자, 8번 하나 더. 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로의 수량 차이는 얼마고, 지금 묻는 게 수량 차이 물었습니다. 제로비에서 요거 얼마고, 요거 물었다. 수량 차이. 그죠? 얼마고. 그럼 대입합니다. 자, 주어진 거 그대로 우리 식은 일단 만들어놨다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일단 우리 식은 알았으니까. 자,
표준 수량 찾아보세요. 그게 표준 수량 몇 개죠? 예, 4천 개죠. 예, 표준은 4천 개 나왔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실제 수량 몇 개죠? 실제 수량 보니까 리얼과 미엄에 두 개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세요. 리얼에 보니까 사용된 수량은 4,300개고 구입한 수량은 5,000개죠. 사왔는 거는 5,000개고 내가 사용한 거는 4,300. 어느 거 해야 될까요? 쓰는 거 해야 되죠. 그죠? 사용했는 거. 구입한 게 아니고. 알겠죠? 사용 수량 몇 개? 4,300개. 그죠? 한 개당 표준 가격 얼마죠? 표준 가격은 한 개 65원. 아, 요게 65다. 어, 다 주어졌잖아. 세 개. 그죠? 요렇게. 그럼 수량 차이 구해보세요. 자, 갈로가 얼마? 300. 300에다가 65를 곱합니다. 얼마죠? 300에다가 65를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19,500이죠? 19,500까지 나왔다. 그죠? 19,500. 자, 실제가 크다. 요게 크니까 무슨 차이? 분리 정답. 분리한 차이. 예. 답입니다. 그죠? 자,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12번. 12번 문제. 자, 12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12번. 12번. 자, 신우공업사 노무원과에 관한 자료를 보면은 시간당 실제 임률, 그죠? 표준 임률. 또 표준 노동 시간 주어졌고, 능률 차이가 3,000원이다. 그죠? 그게 시간 차이가 3,000원 유리한 차이다. 실제 시간 몇 시간인가 물어봤죠? 예. 여기가 뭐 주어진 거는 노무비에서 시간 차이가 3,000원 유리한 차이다. 어, 노무비에 여기 왔네. 그죠? 요 아래 와서 노무비에서 여기 와서 시간 차이가 요게 3,000원 유리한 차이다. 그죠? 요게 3,000원 유리한 차이 주어졌습니다. 유리한 차이. 그래 대입합니다. 자, 보세요. 표준 시간 찾아보세요. 예, 그게 표준 시간 5,000시간 나와 있죠? 대입했다. 그죠? 요 5,000시간 마이너스 실제 작업 시간 구해보세요. X. 자, 곱하기. 표준 임료 그 얼마 나와 있죠? 시간당 표준 임료 얼마? 7.5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네, 끝났다. 그죠?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 괄로, 이 괄로에서 7.5를 곱하니까 3,000 나왔다. 그럼 요걸 또 구할 때는 우리가 3,000 나누기 얼마만 되죠? 7.5. 그죠? 반대로. 요거 나누기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400. 그게 400 나왔다. 400. 그럼 요거 차이가 400이 나왔습니다. 그럼 X는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요게 400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요게 400 하면 얼마? 5,400. 작으면은 4,600이다. 요게 뭐죠? 유리.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보다. 그죠? 답은 얼마? 4,600. 정답. 그죠? 답.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14번. 자, 14번 그거 하나 더 해봅시다. 예, 이건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직접 노무비 자료가 다음과 같다. 노무비 표준 임률은 어느 것인가? 표준 임률은 묻네요. 그죠? 자, 박스를 보세요. 그 복수를 박스 한번 보세요. 보니까, 우리 지금 노무비 자료다. 그죠? 요 노무비 자료에서, 그 노무비 자료에서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임률 차이가 나와 있죠? 문제. 어, 요거 나와 있잖아. 요 식이 이해 되겠다. 그죠? 거기 보세요. 임률 차이는 유리한 차이다. 60만원. 아, 요거는 임률 차이가 유리한 차이다. 60만원. 유리한 차이. 그죠?
자, 이퀄 그대로 대입합니다. 예. 자, 표준임률. 지금 문제가 표준임률을 물었습니다. X.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실제임률 얼마 나왔죠? 그게 니은에 나와 있죠? 실제 농업임률 얼마? 750. 요 나왔네, 그죠? 여기다 곱하기 뭐죠? 실제 시간. 몇 시간이죠? 2만 시간. 실제 시간은 2만 시간 나왔다. 끝났네. 다 했습니다. 그죠? 예. 네 개 중에 세 개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요거 X 구합니다. 먼저 갈로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요 갈로에서 2만을 곱하니까 6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60만 원 나누기 2만 하면은 여기 얼마죠? 30. 30이라면은 X는 요거보다 30이 클 수가 있다. 그죠? 780이 될 수도 있고 30이 적으면 얼마? 720. 둘 중에 하나 답인데 뭐죠? 유리. 유리는 실제가 항상 요걸 기준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실제가 작아야 되죠. 요거 커야 되는 답이 얼마? 780. 그죠? 요렇게. 실제가 작다는 거는 표준이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예. 실제가 크면은 뭐라 했죠? 분리. 요게 적으마. 유리. 그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그죠? 아마 생각해서 표준이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가 130원 들어갔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불리한 차이잖아. 그죠? 한번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불리한 차이다. 실제가 크면은 불리. 알겠죠? 적으마 유리다. 예, 끝났습니다. 표준 원가. 예? 그 표준 원가, 요 식 만드는 거, 그죠? 자, 보세요. 요 식 만드는 것만 할 수 있으면은, 그대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예, 식만 만드는, 이 식은 암기하면 안 되고, 암기할 필요 없이, 딱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만들면 됩니다. 그죠? 요 보세요. 가수. 임시. 이렇게. 예. 뭐, 조금 해가, 막 가수가 임신했다. 해가 때마디죠, 그죠? 여울 때 가수 알겠죠? 예. 임시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로비 차이다, 그죠? 제로비 차이와 임률 예, 농업이 차이입니다, 그죠? 제로비는 뭐라 했죠? 다 같이 뭐죠? 가수 또 뭐라 했죠? 임시, 그죠? 요거는 무슨 차이?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그죠? 자,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시간 차이입니다. 시작.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요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요거는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요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가격에는 뭘 곱한다 그랬죠? 수량. 수량에는 가격. 임률에는 시간. 시간에는 임률 이렇게. 그죠? 여기 뭐죠? 실표, 실표 것. 그죠? 실, 실제. 요거는 표준, 실제 표준. 여기 식이잖아. 그죠? 식 만드는 거. 한 번 더. 자, 가격 차이는 뭐라 했죠? 가수. 임시. 요거는 무슨 차이?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그죠? 자, 이래서 가격 차이는 시작.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요거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요거는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요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요거 곱하기. 여기는 뭐죠? 수량. 요거는 가격. 요거는 시간. 요거는 임률. 앞에 뭐죠? 실표, 실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여기 표준 원가. 두 번째, 예, 끝났습니다. 요번에 요거, 전부 원가와 직접이다. 그죠?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뒤로 가면은 572쪽, 예, 572페이지 보면은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 나와 있다. 그죠? 그 부분 보세요. 전부와 직접이다. 나왔잖아.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원가 요소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겁니다. 보세요. 원가 요소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직접 제로비, 여기에 직접 노무비,
경비는 여기 원가에 거의 잘 안 됩니다. 예. 없는데 제조 간접비죠. 그죠? 그 제조 간접비를 여기 이래 구분합니다.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요래 구분합니다. 요렇게 예, 네 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와 직접입니다. 예, 다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는 빼고 제조 간접비인데 요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 나누어 줍니다. 예. 나누어서 요거는 변동비, 고정비. 아, 여기 오니까 제조 간접비를 변동비와 고정비 나눴다. 그죠? 예. 자, 요걸 좀 이해를 한번 갑니다.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공장에서 그죠? 물건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예, 옷을 만든다. 그죠? 또 요런 의자. 예? 또 칼을 만든다. 그죠? 요를 만드는데 아까 요거 뭐라 그랬죠? 전기요금. 요거 뭐죠? 수도요금. 요거 뭐죠? 예, 집세하고 뭐가 있었죠? 보험료, 그죠? 뭐 등등 있다, 그죠? 있는데, 요거 뭐죠? 전기, 요거는 수도요금, 요거는 집세보험, 요거 기억해버리세요. 자, 보세요.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매월 금액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용에 따라 달라지죠. 요거는 변동비. 이거는 매월 똑같죠? 고정비. 요거는, 이걸 우리는 고정제조간접비인데, 요거는 제조간접비인데, 요걸 뭐라 하느냐? 고정제조간접비. 요걸 뭐라 한다? 변동제조간접비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말하면 제조간접비잖아. 그죠? 요게 제조간접비인데, 그 중에 구분하면은, 요런 전기료나 사용, 요 수도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매월 금액이 변동된다. 그죠? 요런 거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 요런 거는 매월 이 생산 수량하고 관계 없잖아. 그죠?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고정 제조 간접비.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전부를 우리가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이고 요 부분을 빼버립니다. 요 공장 안에 있는 것만 제조원가를 보는 거는 변동원가 계산이랍니다. 직접원가 계산. 같은 말인데 뭐냐 하면은 보세요. 간단합니다. 요거 전부 다를 요걸 다를 전부를 제조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원가 계산. 알겠죠? 요것만 제조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계산? 직접원가 계산이랍니다. 다른 말로 변동원가 계산. 요거는 또 다른 말로 흡수 원가 계산이라 하기도 하고. 다시. 자, 원가 요소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항상 네 개 나옵니다. 알겠죠? 요 네 개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전부 원가. 요걸 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직접 원가입니다. 알겠죠? 제조 원가.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모두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무슨 원가? 전부 원가. 여기까지만 제조로 보는 무슨 원가? 직접 원가 계산. 알겠죠? 직접 원가. 뭐 간단하잖아. 그죠? 요거 네 개를 전부 제조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요거는 빼버리고 여기까지만 원가로 보는 거는 직접. 요 원가로 보고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원가에서 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직접일 때 요거는 비용 떨어 버립니다.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이건 원가를 안 보고, 이거는 이제 직접 원가 계산일 때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원가에서 이걸 좀 암기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거 다, 네 개를 다 더한 거, 원가. 그거는 뭐고? 전부. 요까지 하는 건 뭐고? 직접. 다른 말로? 변동. 알겠죠? 이거 다 더한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제조 원가. 요까지 하면은 직접 원가 계산, 제조 원가. 자, 그럼 하나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재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가. 자, 보세요. 직접 재료비, 또 저기 직접 노무비,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고정 제조 간접비.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 요게 직접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이다.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20만원. 변동간접비는 30만원. 고정간접비는 20만원이랍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발생한 비용 이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몇 개를 만들었느냐? 1000개를 만들었답니다. 1000개를 만들고 그 중에 팔았다. 몇 개를 팔았느냐? 700개를 팔았답니다. 자, 요래 딱 주어집니다. 요래 주어지고, 요래 주어지고 나서 물어보는 게, 자, 보세요. 전부 원가 계산 방법에 의한 제조 원가 얼마고, 직접 원가 계산 방법에 의했을 때는 제조 원가 얼마고, 또 하나, 그러면은 한 개당 그 단가가 얼마고,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은 각각 얼마고, 그리고 전부와 직접일 때 그 이익의 차이는 어느 게 얼마 더 크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게 딱 네 가지.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전부에 의한 제조원가를 그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 다시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은 전부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뭐라 그랬죠? 직접. 그러면 전부의 제조원가는 얼마죠? 다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얼마죠? 150만원. 이거 알겠죠? 다 된 거. 직접은 어디까지? 요까지. 얼마? 130만원. 오, 이것도. 알겠죠? 그죠? 예. 전부는 요거 다 되는 거. 150만원. 직접은 고정간접 요거 뺑, 여기까지. 130만원. 그죠? 자, 단가를 물었습니다. 몇 개 만들었습니까? 1000개. 한 개 얼마? 그렇죠. 1500원이죠. 요거 동그라미 식이 떼마 되잖아. 그죠? 한 개 1500원. 요건 한 개 얼마? 예? 1300원. 천 개 만들었으니까. 한 개 1300원. 단가. 천 개 만들었으니까 천 나누마 1500. 요거 나누 1300. 맞죠? 그죠? 자, 보세요.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천 개를 만들어서 700개 팔았습니다. 몇 개 남았죠? 300개 남아있잖아. 한 개 얼마짜리? 1500원짜리 얼마? 1500원짜리가 300개 남아있잖아. 그죠? 1000개 만들어 팔아서 몇 개 얼마죠? 45만원. 그렇죠? 요쪽은 300개가 남아있는데 얼마짜리가? 1300원짜리 얼마? 39만원. 그죠? 자,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죠? 그죠? 우리 원가 이제 할 때 이제는 재무 얘기할 때 했잖아. 그죠? 요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커집니다. 그럼 요게 45만원, 요게 39만원이니까 요쪽이 얼마 더 크죠? 6만원 크죠? 그래서 이익의 차이는 전부 원가 계산이 요거보다 6만원 크다? 답. 예, 전부 지금 다 했습니다. 요게 전부 다입니다. 다. 끝. 이렇게. 간단하잖아. 그죠? 원가 주어지는 거는 항상 여기 주어집니다. 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제조비 주어지고, 요거 다 된 거는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 된 거는 직접 원가 계산. 알겠죠? 제조 원가. 단가라는 거는 생산수는 나누면 되겠죠? 1500, 1300. 1000개 만들어서 700개 팔았으니까 300개 남아있다. 그죠? 남아있는 거 한 개 얼마짜리? 1500원짜리니까 45만원. 그죠? 요거 39만원.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다. 전부가 요게 6만원 크다. 요쪽이 크잖아. 그죠? 6만원 크다. 다 했습니다. 이게. 이 중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많이, 이걸 많이 내죠. 우리 시험에도 이게 한 4번인가 5번 나왔죠. 그죠? 요걸 물어보는데, 만약에 요 이익의 차이를 물어보면은 금액 계산을 몇 번 해야 됩니까? 6번 해가 비교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조금 이제 빨리 하는, 다른 방법이 또 있죠. 그죠? 별법. 요게 이제 원래 다른 시험에도 자주 나오면 요게 나오다 보니까 이래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그죠? 뭐 이래도 됩니다만은 요걸 조금 우리가 간편하게 하는 방법, 별법이 있다. 그죠? 요 이익의 차이는 왜 생기느냐? 요게 원가에 들어가느냐? 요게 원가에서 빠지냐? 그 차이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 그 고정제조간접비 중에서, 그죠? 여기에서 그 생산 수량에서
남아있는 수량만큼, 재고만큼 차이 생기더라. 재고라는 거는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생생판.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시작. 생생판. 생산량 분의 생산량 마이너스 판매량. 요것만큼 차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익의 차이를 물으면 여기다 바로 대입해버리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요 문제도 한번 대입해봅시다.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죠? 얼마 나와있죠? 20만원. 대입합니다. 그러면 고정간접비가 20만원이다. 그죠? 곱하기 생산량 몇 개죠? 1000개. 생산량 1000개죠. 판매량 몇 개? 700개. 그러고 나니까 1000분의 300. 20만원 곱하기 1000분의 300 하니까 얼마? 6만원. 맞죠? 그죠? 6만원이다. 답 6만원 맞네. 그죠? 6만원. 그런데 요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요게 크면은 항상 전부가 크고 반대로 요게 크면은 직접이 큽니다. 요게 크면은 생산량이 클 때는 전부가 크고 판매량이 크면은 직접이 큽니다. 그러면은 천 개 만들었다가 요게 클 수 1200개 팔았다. 팔 수 있습니까? 기초에서는 2월 3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초니까 기말에 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항상 크게 나오면 요게 크면은 전부가 항상 크고 요게 클 때는 뭐가 크다? 직접이 커져 버립니다. 반대니까. 그런데 어느 시험에 가면 항상 이게 큰 게 나옵니다. 이게 큰 게 나온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게 크니까 아 전부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플러스 나오면은 전부가 크다. 요게 마이너스면은 직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부가 6만원 크다. 똑같네요. 그죠? 크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느 부분이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거 잘 이해 안 간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요게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입니다. 자, 전부와 직접입니다. 그죠? 전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흡수. 직접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변동. 왜 변동이나 하나 하면은, 직접으로 보는 거고, 변동, 요것도 변동비, 변동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변동 하니까 변동. 또 요것도 직접 들어간 걸로 보니까 직접 하니까 직접. 그래, 직접 또는 변동이라 합니다. 전부 다 하니까는 전부를 하는 거고, 흡수했다. 그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문제 한번 보세요. 예, 뒤로 가서. 578쪽. 578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578쪽에 두 번째 문제 찾았습니까?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문제, 자, 묻는 말이 578쪽에 2번 문제입니다. 자, 578, 2번 문제. 자, 문제를 보니까 이익이 어느 방법이 크냐 묻잖아, 그죠? 이익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이익의 차이, 그죠? 자, 이익의 차이, 우리 바로 대입해버립시다, 여기다가. 고정간접 시작. 고정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알았죠? 대입합니다. 거기에 고정간접비 찾아보세요.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 나왔죠? 250만원. 250만원 곱하기 생생판이라 그랬습니다. 분모 생, 생산량 몇 개? 만 개. 맞죠? 그죠? 만드는 거고 생산량 만 개 나와 있네. 그죠? 만 개 분의 생산량 만 개. 빼기 판매량 몇 개? 9천 개. 끝났습니다. 그죠? 만 분의 천, 10분의 1. 250만원에 만분의 천, 10분의 얼마? 25만원.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여기 크잖아, 그죠? 전부가 크다. 답 25만원, 전부가 크다. 정답 1번. 1번이 답입니다. 1번. 예, 문제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뒤로 갑니다. 이번에, 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8번. 8번 문제 읽어보세요. 8번 문제 읽어보세요. 예. 자, 이 문제는 뭐죠? 마찬가지네, 그죠?
다음 자료로서 전부 원가계산과 직접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면은 얼마냐, 얻는 게 얼마나 더 많다, 이거네, 그죠? 그럼 바로 대입합니다. 공식 여기다 바로 대입합니다. 고정간접비 곱하기 뭐였죠? 생생판. 고정간접비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고정제조간접비가 4만원이죠? 그럼 4만원 곱하기. 4만원 곱하기. 자, 생산량 몇 개? 2만 개. 생생판. 또 생산 2만 개 맞죠? 그죠? 판매량 몇 개? 16,000개. 오, 다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2만 분의 4천. 요게 2만 분의 4천 나왔네. 그죠? 자, 계산하세요. 2만 분의 4천만 5분의 1이다. 4만 5분의 1이면 얼마? 8천. 그죠? 8천.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정답. 답 1번. 답. 그죠? 전부가 8천은 크다. 넘겨보세요. 이번에 9번과 10번. 둘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9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릅니다. 9번, 10번 똑같은 문제. 자, 그거 보니까 회사가 3만 개를 생산하고 2만 5천 개를 팔았다. 기초와 기말 재고는 없다. 아래 묻는 말. 전부의 이익과 변동 원가에선의 이익을 비교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보세요. 그거 이익을 비교했다, 그죠? 이익을 비교했는데 옳은 거 했으니까 고정간접비 찾으세요. 고정간접비가 얼마죠? 24만원. 예. 고정제조간접비가 24만원 나왔네, 그죠? 그럼 바로 대입합니다. 24만원 곱하기 생생판 생산량 몇 개? 3만 개. 3만 개 분의 3만 개. 판매량 몇 개? 2만 5천 개. 이거 계산하면 답. 3만 분의 5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 나옵니까? 4만.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정답. 1번. 하나 더 10번. 빨리 해보세요. 이제 10번. 그 10번도 해보세요. 10번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예. 전부와 직접에 의했을 때 이익을 구할 경우에 어느 방법에 의하는 것이 이익이 크며 그 차이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전부와 직접에 이익의 차이를 묻는다. 그 이익의 차이는 여기 대입하자 그랬잖아, 그죠?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고정제조간접비가 얼마죠? 12만 5천원 곱하기 생산량 몇 개? 만 개. 만 개 분의 만 개. 판매량 몇 개입니까? 9천 개. 자, 계산하세요. 만 분의 천, 10분의 1이네, 그죠? 얼마? 12,500원. 뭐가 크다? 전부가 크다. 그죠? 크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전부와 직접 원가 계산입니다. 그럼 요 문제 하나만 딱 알고 있어마. 그죠? 다른 건 전부 숫자만 바뀌잖아. 그죠? 요렇게. 그 여기까지 다 된 거는 뭐라 그랬죠?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 하는 건 뭐라 했죠? 직접. 다른 말은 뭐라 하죠? 변동. 알겠죠? 예.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이제 변동비라 이랍니다. 요게 이제 변동비, 요거는 이제 고정비, 요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죠?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무슨 비? 변동비. 요걸 뭐라 한다? 고정비. 이렇게. 예. 그럼 변동비와 고정비 이런데 잘 보세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잘 보세요. 요거 만드는데, 그죠? 돈이 얼마 더 가느냐?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원래 이제 변동비 하는 게 원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 들어간다. 집세, 요런 집세라는 고정비가 예를 들어서 300원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예. 요게 300원. 요거 하나 만드는데, 요거 만드는데, 그죠? 순수한 변동비라는 거는 재료비, 농업비니까 요게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요런 거는 집세. 총업은 월급 같은 거. 이거 고정비라 합니다. 우리 쉽게 나오거들랑 집세 생각하세요. 집세. 요거 이제 만드는데 요 원가라는 거는 항상 원가. 즉, 재료비, 농업비 뿐만 아니라 집세 같은 거. 총업으로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만드는데 원가가 모두 800원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그죠? 800원 들어갑니다. 그죠? 예, 들어간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는 물량이 없어. 물량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률이 몇 프로냐? 70%입니다. 우리 회사 공장의 가동률이 70%랍니다. 그런데 요 가동을 30%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계 예, 물량이 없어서 그죠. 근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30%를 증가시키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내보고 600원에 만들어 주세요. 이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600원에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 원가가 얼마죠? 800원이잖아. 그래 800원짜리를 600원에 만들어 주면 손해 보죠. 손해 보잖아. 그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은 이 집세라는 고정비는, 그죠? 공장을 70% 가동하나 100% 가동하나 이건 어차피 더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사장 입장에서는 요걸 딱 제끼고 요걸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그죠? 변동비만 가지고. 어, 보니까 얼마 남죠? 100원 남잖아. 그죠? 그 이 주문은 수락합니다. 사장만 알잖아. 그죠? 그 사장 당연히 가죠. 800원짜리니까 내가 손해 본다.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한테 물건 대주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성당하는데, 요거 이하 되면은 무조건 거절해야죠. 그렇잖아, 그죠? 만들어서 손해보니까. 요거 이하는 거절입니다. 여기에 넘으면은 성당하죠. 이걸 우리는 한계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요걸 알아보면 요게 바로 뭐냐? 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변동, 이게 다 한 건 뭐죠? 전부 원가 계산. 우리가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래 보고합니다. 내부적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이게 뭐죠? 변동원가 계산. 우리 지금 했는 바로 이거 변동이죠. 왜 변동원가 계산이 관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걸 해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매출액에서 요거 뺀 거, 요거 차이를 우리 한계라 해요. 한계.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수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매출액에서 요 변동비를 뺀 거, 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것을 요걸 우리는 한계 이익이란다. 한계인데 한계 이익을 우리 회계에서는 요 말 더 많이 씁니다. 공헌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공헌 이익, 예. 한계 이익, 공헌 이익 같은 말입니다. 요래 뺀 게 우리 공헌 할 수 있는 이익이다 해서 요걸 공헌 이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요 고정비에서 공헌 이익에서 고정비까지 이거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이게 순수한 내한테 떨어질 이익이잖아, 그죠? 순이익이다. 네.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걸 뭐라 한다? 공헌이익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한계이익입니다. 이 말 많이 씁니다. 고정비를 빼면 이제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이걸 숫자로 하나 대입해 볼게 보세요. 매출액이 100원입니다. 변동비가 60원이라면은 공헌이익은 얼마죠? 40원. 이거는 항상 100% 됩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요거 뺀 게 요거니까 요거 두 개는 항상 100% 되겠죠? 여기에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 이게 이익입니다. 그죠? 10원만 이익이 나온다. 예. 이때, 자, 요 이익이 제로. 요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비가 얼마가 돼야 요게 이익이 제로 되죠? 여기 40원 돼야 되잖아. 그죠? 요게 이익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 고정비가 30원이 아니고 40원이 된다면은 여기서 빼면 제로 맞죠? 요 제로입니다. 그죠? 요게 바로 본전이잖아요. 이익이 없는 게 뭐죠? 본전. 그렇죠?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없는 요게 본전이잖아요. 본전. 본전 되기 위해서 요게 이제 본전을 뭐라 하느냐? 요 본전을 우리가 저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무슨 말이 보이죠?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본전을 말합니다. 본전. 아, 이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이랍니다. 손익분기점. 요걸 이제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EP이라 하는데 손익분기점 나온 게 바로 본전.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비와 공헌이익이 뭐죠? 같아지죠. 그렇죠? 요 본전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공헌이익과 고정비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죠? 제로. 이때 요 매출액 100원에 대하여 변동비 요 비율을 우리 뭐라 하느냐? 변동 비율이라 이랍니다. 그럼 변동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60%. 그렇죠? 여기에 변동 비율은 60%다. 이때 공헌이익의 비율 100원에 대한 40원의 비율 요걸 무슨 비율?
공헌 이익률. 요거 내가 공헌 이익률은 몇 프로? 40%. 이런 표현합니다. 예. 그럼 변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매출액에 대한 요거의 퍼센트. 공헌 이익률은 요 매출에 대한 공헌 이익의 비율을 우리가 공헌 이익률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손익 분기점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본전. 본전 분석. 그러면은 내가 한 개, 예를 들어서 그죠? 예, 내가 만약에 라면 장사를 합니다. 라면 전문점을 하는데 라면 한 개 내가 얼마에 사오느냐? 500원에 사올 수 있다. 요 라면을 끓여서 나는 이 한 그릇에 내가 3,000원에 판답니다. 매출액이 3,000원입니다. 그죠? 한 그릇 한 개 사오는데 원가가 500원인데 요걸 끓여서 뭐 파도 좀 넣고 양념 넣어 가지고 3,0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죠? 3,000원에 판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지금 거기에 점포 집세가 얼마냐? 월 집세가 만약에 그죠? 월 집세가 50만 원 들어간답니다. 한 달에 집세가. 그럼 나는 본전하기 위해서 몇 그릇 팔아야 되느냐? 본전하기 위해서. 본전이 되려 하면은 몇 그릇 팔아야 되느냐? 또는 여기서 그래도 한 달에 수익을 내가 한 200만 원 수익을 봐야 되겠다. 그죠? 한 200만 원을 얻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라면 몇 그릇 팔아야 되느냐? 본전하기 위해서는 몇 그릇 팔아야 되고 200만 원 수익 얻기 위해서는 몇 그릇 팔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지금부터 할 손익 분기점 분석입니다. 요거. 어. 요 가치가 이제 우리 저기 방금 했던 이제 표준 원가 전부 했고 다음 시간에 할 게 바로 요거 손익 분기점 분석. 알겠죠? 여기 이제 관리 측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관리라는 건 사장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겠죠? 예, 우리가 어떤 원가 계산한 건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 그죠?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시작.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이 뭐라 한다? 공원이. 공원이 된 건 뭐죠? 2. 여기 제로가 뭐죠? 본전. 여기 본전 될 때는 공원이고 뭐가 같다? 고정비가 같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